저희가 이번엔 모니먼트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1895년부터 진 호텔 같아요. 나름 그래도 이 좋은 호텔인 것 같습니다. 마크가 진짜 멋있네. 이렇게 오면은 돼 있고 되게 정갈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여기가 체크인 하시는 곳. 그 다음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 방은 406. 와, 디자인이 너무 예쁘네. 406호. 와, 이렇게 들어오면은 왼쪽이 화장실입니다. 싱크 두 개고 정갈 안에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 이쪽은 욕조. 오, 욕조 너무 스타일리시한데요. 그다음에 여기가 토일렛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곳. 어미니티를 조말론을 씁니다. 이렇게 옆쪽에 다시 복도로 나오면 소파가 있고요. 이건 간이 소파 같은 느낌이고, 여기에 침대가 있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같고요. 깔끔하네요. 약간 느낌은 하얏트 계열의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여기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워크 플레이스랑 여기 이제 자그마한 소파가 같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고 뭔가 럭셔리하다는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TV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 미니바가 있네요. 이거 미니바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미니바가 진짜 몇 개 없네. 이거 공짜로 먹어도 된대요. 초콜릿이랑 뭐, 그레인넛. 그리고 이거는 얼음. 여기는 포트기가 있고, 요거는 이제 커피 머신. 알차게 넣어놨네요. 와인잔, 위스키 글라스잔도 이쁘게 생겼네. 책상 아래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냉장고가 있고 미니바가 있는데, 와, 이 미니바가 다 공짜라는 거잖아요. 물도, 콜라, 그 다음에 온갖 음료. 이게 미니바가 공짜랍니다. 여기는 메뉴 같은 것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저기 콘센트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등도 너무 예쁘네요. 하나 단점은 TV가 좀 작다는 거. 이런 작은 디자인, 가구들 디자인도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열면 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가운이 하나 더 있고, 신발이, 슬리퍼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TV가 있고, 여기는 서랍장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아마 옷장이겠죠? 옷장이 아니고 이것도 그냥 서랍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밖을 나가면 이렇게 테라스가 자그만하게 있네요. 해가 너무 밝아서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호텔이
저희 방이 406호 여기입니다. 이쪽이 중앙복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입구에서 왼쪽을 돌면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어요. 와, 이게 미슐랭 원스타랑 미슐랭 쓰리스타가 같이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스페인 레스토랑 중에서 포스타가 있는 레스토랑이랍니다. 미슐린 포스타가 있는 레스토랑이랍니다. 이 레스토랑은 미슐린 원스타. 이게 미슐린 3스타입니다. 글라시스 XS2. 주신 우유, 세 종류의 우유가 있네요. 홀밀크, 아몬드, 소이밀크. 그 다음에 요거트도 다섯 종류가 있고, 버터. 그 다음에 과일류도 이렇게 정갈하게 해놨습니다. 심플하게 먹을 수 있게. 이것도 과일 같아요. 베리류. 크림치즈. 스모크 살몬. 그 다음에 온갖 치즈류. 여기 화물 있네. 여기 화물. 그 다음에 샐러드. 그 다음에 과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갖 넛. 그 다음에 시리얼도 있습니다. 이 있고요. 토마토, 해먹는 빵 있고, 다른 빵 종류.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핫 디쉬도 따로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에그 베네딕트. 이거는 스피나치 오믈렛. 저희가 이 호텔을 아멕스 플래티늄 파인 호텔 리조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인 호텔 리조트. 그래서 여기 왔더니 이런 베네핏을 주네요. 첫 번째는 12시 체크인이 가능하고 룸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디럭스를 예약을 했는데 주니어 스위트로 받았고요. 근데 별 차이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렉퍼스트 아침에 주고요. 7시 반부터 10시 반. 그리고 와이파이는 뭐 공짜고, 그 다음 4시까지 체크아웃이 됩니다. 레이 체크아웃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인 호텔 앤 리조트 스페셜 어미니티 라고 해서 100불의 크레딧을 좀 줘요. 그 중에서 이제 한 100불을 유로로 환산하면 한 85 정도 되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85 크레딧, 85 유로 크레딧을 준다고, 요 할로바랑 베르베나 루프탑에서 쓸 수 있다는 요 기프트 바우처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예약을 해봤는데 여기를 320불에 주고 예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200불 크레딧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100불의 크레딧을 받으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파인 호텔 리조트를 꼭 이용하셔서 아멕스 플래티넘에 200불 크레딧을 받고 또 100불 레스토랑 크레딧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